커피?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혀요. 혹시 이거 필요한 사람 있어요? 이거 맞춤 배경?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 카페 올려줄게. 뭐 이것도? 아, 에이펙스는 지금 없어. 아, 이거는 없어. 이거는. 네, 만들어 놓고 에이펙스는 없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합성했죠, 합성. 올렸어.
밥이 좀 모자란데? 그 일본에서 의외로 그 사리곰탕면이 잘 팔린다던데? 그 우리나라 라면 중에서 딴 건 다 매워서 그런가? 곰탕면 잘 팔린대. 근데 사실상 이제 그 고기를 우려서 만든 이제 육수에다가 이제 면을 한 거는 이제 약간 비슷한 맥락이니까 그 일본 돈코츠 라면 응? 사골 우려서 이렇게 곰 원래 이제 일본 라면이 약간 곰탕 느낌이니까 아 사리곰탕에 비비고만두 넣고 떡 넣고 밥까지 넣으면 미친 라면인데. 1060? 1060이 사펑 안 돌아감. 왜? 되지 않나? 옵션을 좀 낮춰봐. 안 되나? 970으로 엔딩 봄. 될 텐데? 좀. 극화가 오래됐나? 아 패치하면 안 돼. 내가 쓴 그래픽 카드 중에서 이제 제일 알차게 쓴 게 뭐냐면 1080. 아 1080을 진짜 알차게 잘 쓴 것 같아. 1080이 명품이지. 어, 피해거지 최적화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내 이제 피해거지 타면서도 이제 주구장창 한 얘기지만 피해거짓은 이제 어 뭐 굳이 이제 문제점을 따지자면 나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너무 힙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어렵다. 그 뉴비가 하기에는 좀 너무 빡세다 게임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중성을 챙기기 힘들었다. 그게 이제 좀 나는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더 팔 수 있었는데 더 못 판 것도 있겠지. 야 솔직히 이제 애초에 소울 하던 사람도 좀 힘들어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야. 즉시 환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뭔가 대중성을 챙겨야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저는 뭐 약간 게임을 좀 그런 거 해봐가지고 재밌게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수저로 잘라서 먹지. 사실 뭐 이제 이래저래 뭐 이제 뭐 단점이라고 찝는 것들은 난 대부분이 그냥 이제 원래 그 닥소2에서 이제 있었던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뭐 게임이 지독하고 맵이 지독하고 몹이 지독하고 뭐 판정이 지독하고 이런 것들은 옛날 소울 시리즈에 다 있었던 것들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엄살이라면 엄살이지만 이제 뉴비들이 접근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었고. 근데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까지 가져온 게 좀 패착이었지. 네, 그 안 좋은 부분까지도 이제 이게 소울이다 이러면서 이제 소울이 느껴지십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걱정인 게 뭐냐면 이번에 판매량 저조해서 판매량은 둘째 치고 지금 주식이 좀 망해가지고 물론 제가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기작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어. 아씨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저 안 샀어요. 애초에 나는 그 3년 전에 나스닥 산 이후로 주식 1도 안 샀습니다. 그 이후로 사지도 팔지도 하나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그건 거고. 자, 아무튼 이게 좀 잘 돼야지 좀 차기작이 나올 텐데 아마 이대로라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대로라면 안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건 걱정이 좀. 난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지독한 게임 좋아해서. 그렇게 안 팔렸냐고요? 판매량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주가가 좀 근데 이제 그 판매량 이전에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책임을 넘기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뭐 투자자들이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차기작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게임이 이제 잘 안 좋게 나오면은, 안 좋게가 아니라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내부적으로 이제 내 그때 그거 만들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자르고 이제 이제 그런 게임 이제 다시는 안 나온 경우. 어? 그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해제와 그랬지 나오면서 내가 그런 거 만들지 말라 했지. 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은. 어. 눈치를 주거나.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이거랑 뭐 비교할 건 아닌데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던 거 안 만들고 이제 좀 새로운 시도 모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모험을 하는 주체가 이제 힘이 없을 경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게임이 이제 잘 되면 괜찮은데 꼭 망하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귀신같이 해제와 그랬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폭탄 돌리기 시작하는 거지. 아 이번에 칼리스토 디렉터. 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NC소프트 에서도 은근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것들 싹 다 망하고 이제 프로젝트 엎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한동안 안 나왔어 그냥 새로운 시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야 NC가 되게 많이 했어. 물론 그 과정에서 나의 뇌피셜로는 분명히 횟제야 그랬제들이 있었겠지. 아 우리 만들던 리니지식 게임 만들다 횟제 그러니까 망하지 이러면서 이제 아마 내 뇌피셜로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한동안 새로운 시도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뭐 똑같은 사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한다 치면은 그거는 엄청난 모험이란 말이야. 그거를 뭐 내 돈으로 하든 네 돈으로 하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되게 약간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스 스트랜딩이 좀 팔렸나?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됐지만 아 이게 히데오 코지마가 이 데스 스트랜딩 같은 게임을 만든 것도 난 정말 그건 엄청난 모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히데오 코지마 뭐 이제 네임 밸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자체가 별로면은 사람들 안 왔단 말이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탈 기어 개발자들 만들었던 옛날에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있어. 그 뭐였지? 이거. 아, 이거 존망했잖아.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게임계에서 이런 모험을 하는 용사들을 볼 때마다 항상 뭔가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뭔가를 건다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이제 망하든 흥하든 간에
뭔가를 걸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참 여러모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대단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지. 아, 아까 그 게임 지금 90% 할인 중. 레프트 얼라이브였나? 샀어. 아니 90% 할 만하지 않나? 야, 원래 얼마지 이게? 원래 69,400원인데 이제 90% 할인해서 6,940원. 이거 이제 그 콩나물 국밥 한 번 안 먹으면 살 수 있다. 골룸 90퍼? 살만해. 골룸 90퍼 때 한번 사봐. 그 정도는 살만하지. 응? 뱀파이어 맨션 사겠다? 아 근데 그거 사. 아 그래. 골룸 살 바에 뱀파이어 맨션 사. 그건 맞지. 라이드 2를 어디서 구하냐고? 지금 못 구할걸? 저도 옛날에 그거 할 때 무슨 어떻게 해외로 해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그 키 입력해가지고 그 물건에 이제 키 적혀있는 거 지금은 아마 못 구할걸요? 그 지금 하려면 어떻게 그냥 그 DVD 버전으로 어떻게 구해서 할 수는 있을 건데? 아 심지어 나 라이드 2에 두 개 있어. 아 이게 왜 두 개가 있냐면 하나는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 그 키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따로 하나 더 사가지고 이거를 내가 플레이를 한 거야. 참고로 나 메탈 기어 솔리드 4 있잖아. 나 그거 세 개 있어. 왜 세 개 있냐면 하나는 이제 실물로 있고 두 개는 이제 DL판 두 개. 하나 일본어판, 하나 한국어판.
아, 한국판이 아니라 영문판. 아, 영문판. 그렇게 지금 3개 가지고 있어. 형이 샀거나 선물 받은 거 중에 가장 희귀한 타이틀은 뭐야? 아마도 나는 이게 아닐까? 아마도 이거? 그레고리 호러쇼. 그레고리 호러쇼라고. 저게 아마 패키지가 좀 구하기 힘들걸? 커비 고기 먹방은 계획 없냐고. 아니, 고기 가끔 먹이는데? 닭고기? 계란도 먹이고? 아니, 커비 고기 잘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간만 안 하면 먹여도 되겠지? 조금 정도? 한번 나중에 간 안 된 거 있으면 조금 먹여보자. 닭고기, 소고기. 그리고 내가 알기로 간도 막 너무 세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는 걸로 알거든. 어차피 그 고양이도 이제 염분 섭취는 해야 돼서 아주 조금 돼 있는 정도. 조금은 먹어도 된대. 근데 이제 보통 인간이 먹는 음식이 간이 세니까 그래서 안 먹이는 거지.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키우던 댕댕이가 라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주식으로 준 게 아니라 뭐 가끔 이제 특식으로 이제 라면에 밥 말아서 어머니가 이제 주시면은 정말 잘 먹었어. 나 되게 어렸을 때. 님들은 걔 라면 먹는 거 못 봤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아, 진짜 개 잘 먹어, 진짜. 고양이가 된장국에 밥 말아 놓은 거 훔쳐 먹었다고? 아, 진짜? 된장국에 밥 말아. 소가 병아리 먹는 거 봄. 근데 소도 육식을 하긴 그 잡식을 하더라고. 잘 안 먹는다 뿐이지 이제 먹는 거 같더라고요. 그 뭐 옛날부터 뭐 이제 뭐 낙지도 주고 그런 거 보면은
계란. 쓰러진 소가 낙지 먹고 일어난다는 게 낙지가 뱃속에 기도에 달라붙는 느낌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래. 아 진짜? 아 뱃속에서 꿈틀대니까 일어난다고? 외계인이 인간을 키운다면 인간도 맛없는 사료만 먹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의사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그렇겠죠. 아 그게 왜 결국 그렇게 되냐면 잘 모르니까 이제 이거 어? 동물이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좀 더 줘봐 막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리고 뭐 실제로 동물의 완벽한 뭐 영양 밸런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뭐가 맛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간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 외계인이 날 키우고 있어. 씨발 그 삼시세끼 밥에다가 브로콜리만 주는 거야. 어? 심지어 아무 간도 없어. 고추장도 소금도 없어. 그냥 브로콜리랑 밥만 있는 거야. 그것만 삼시세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 즉시 우울증이야 진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 이제 뭐 댕댕이 고양이 간식 주잖아. 고양이 추루 주고 댕댕이 개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건데 그 인간도 이제 맨날 이제 밥하고 브로콜리만 먹다가 어? 가끔 이제 치킨이나 피자 막 간식으로 주면은 막 이러면서 이제 어? 그럴 거 아니야. 그 고양이가 추루 보면 환장하는 게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왜 고양이들이 추루만 보면 으아 하면서 막 으앙 환장을 할까? 어? 인간 대입법. 맨날 밥이랑 브로콜리만 먹다가 치킨이나 피자가 막 있어 앞에서 막 흔들고 있어 피자를 막 어? 그러면 어, 한 입만 막 이러면서 이제 어?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군인?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식단이 항상 뭔가 피자 치킨 그런 거 접하기 힘들었어가지고 뭐 그 PX 가도 뭐 냉동 만두, 냉동 뭐 너겟 이런 것만 있지. 그러니까 리얼 피자 치킨은 이제 먹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휴가 나가서 그 리얼 피자랑 치킨 먹으면은 이제 아 이거지 이게 사회의 맛이지 이게 사제의 참 맛이지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먹곤 했지. 슈넬은 난 모르겠다. 나는 슈넬 세대가 아니라서.
군대 쌀국수 드럽게 맛없던데. 맛 없었죠. 아, 인정합니다. 그 군대 쌀국수가 왜 맛이 없을 수밖에 없냐면 그 면발이 한 5분 넘게 불려야 돼. 근데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거 빨리 불릴 시간이 없어 군대에서는. 게다가 이제 그냥 그거 땡으로 먹으면은 좀 맛이 너무 슴슴하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를 넣어서 이제 그 가미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 김치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또 이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지. 그래, 물이 뜨거워야 돼. 물 안 뜨거우면 그 아예 하나도 안 있거든? 그 쌀국수? 하다못해 이제 뽀글이 라면은 그냥 과자 대신 그냥 우적우적 먹을 수라도 있지. 쌀국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생각해보면은 나 군대 있을 때 라면 진짜 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군대 있을 때 라면 진짜 많이 먹었는데. 뽀글이로 먹고 부셔 먹고 어? 그걸 물에 끓여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냥 다 뽀글이로 먹었지. 버디언 5캔 먹어봤어? 그 양파 음료수 아니에요? 나 때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이 무슨 플러스인가 그랬는데 이름이 버디언이 아니라